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별자리별 타로 연애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 타로 뉴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복이 됩니다. 자, 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별자리별 연애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연애 운입니다. 11월 별자리별 먼저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들 제가 연애운을 뽑았는데요. 지금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풀 카드니까 약간은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새로운 끌림이 있거나 새롭게 뭔가 호기심이 가거나 약간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에 계신 분들 같으면은 어떠냐면 이게 약간 새로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면서 뭔가 공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 뭔가를 연애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다. 자,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어떤 거냐면 지나간 것에 의해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지나간 거에 의해서 계속 뭔가 끊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여기 보면 데빌 카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에 끊지 못하고 거기에 여성이 이렇게 돈을 쳐다보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뭐냐면 예전의 것을 잊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기존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번 달 연애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게 되고, 거기에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양자리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어떤 거냐면 계속 예전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생각 속으로만 계속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달 말이 됐을 때도 우리 양자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뭔가 쉽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떤 계속 연애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연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라든지 다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고, 만약에 헤어진 연인에 대한 헤어진 분이 양자리 분들이시라면 마음이 어떠냐면 계속 예전의 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궁극으로 보면 또문이야. 그러니까 연애운이 이번 달 양자리 분들은 새로운 어떤 연애운으로 채우지 못하고 뭔가 예전 거에 관계되면서 계속 자꾸만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지금 모토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자는 연애운의 모토가 여러분한테 잡혔기 때문에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지난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새로움에 대해서, 끌림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곳을 바라보는 거, 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연애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자,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이 지금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뽑았어요. 자, 남자가 이렇게 보세요. 자, 잔을 들고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에 11월 달에 연애운으로 보면 새롭게 누군가가 와서 너참 좋다.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라는 마음의 카드가 이번 달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고 그 속에서 아마 어떤 거냐면 그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로 본다면 약간은 남성적이면서 좀 저돌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적이면서 저돌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많아요. 인기가 좀 많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약간 대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여성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연애운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대시도 많이 받게 되고 남성분들의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연애운의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이게 어린 시절의 카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관계되면서 어떤 감정들 그런 느낌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털어버릴 거는 조금 털어버리자. 어쩜, 이거는 지금 새 거거든요. 새 거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예전과 관계된 감정들은 조금 털어버리고, 좀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이게 지금 체리어트 카드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 남성분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다가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조금 저돌적이고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나를 엄청 좋아해 줍니다. 좋아해 주고 여기는 약간 성 에너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황소자리 운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남성들의 굉장히 대시가 남성들의 대시가 굉장히 강한 운으로 보이고, 자, 새로운 끌림이 있고, 거기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 거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끌리는 대상을 만남으로 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이번 달 연애운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 연애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의 연애운은 요게 자, 그리고 자. 자, 쌍둥이 자리의 연애운은 조금 전에 황소 자리는 기존 거 말고 새 거, 새로운 끌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쌍둥이 자리에 연애운 있잖아요. 기존 거, 새거 말고. 왜냐면은 지금 뭔가 상황에서 보면 소드 10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다, 종료된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까지 연애운으로 봤을 때 뭔가 결론이 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연애운이 보입니다. 어쩌면은 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뒤에 카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제외가 가능한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 완즈 킹하고, 자, 저지먼트 카드가 떴는데, 고집이 있으면서 뭔가 부활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헤어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연락이 다시 오고, 다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만남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분은 나만 좋아해요. 왜? 이게 지금 킹 완즈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고집이 세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재회, 부활, 다시 만남 같은 이번 11월 달에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 새로운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에이스 컵은 새로운 끌림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문제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는 에이스 컵 말고 기존 거,
그거 받으면 좋다 보이고, 거기에 뭐냐면 펜타클 5번이거든요. 어쨌든 쉬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따르면서 나를 좋아한다고 따라온다. 이거 말 옛날 거 새거 말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행복해지는 카드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어떤 기존 어떤 연애운으로 본다면,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뭔가 끝이 있어요. 끝이라는 게 헤어짐의 끝도 될수 있지만은 그 끝이 아니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끝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끝에서, 그리고 거기에 다시 만남이나 재활에 관한 의미가 있고, 자, 새거 말고, 자, 그리고 자, 기존 거, 옛날 거를 잘 데리고 감으로 해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어떤 카드가 연애운에서 떴습니다. 자, 기존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연애운 한번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이번에 좀 이따가 사수 자리, 그 파트너 궁 안으로 금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된것 같아요. 봅시다. 자, 초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결론. 자, 개자리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랑의 에너지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클 페이지가 되는데, 자, 새로 바라봄, 새로 좋아함,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아감이라는 키워드가 있게 되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의 사랑은 끌림과 성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자, 그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볼까라는, 인생을 같이 보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생각이 어떤 들어오는 카드다, 이번 달에. 자, 근데 아직은 무르진 않았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뭐냐면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 5명이서 짝대기질하고 있죠. 경쟁자가 많고, 그리고 다가오는 컵을 들고 다가오는 어떤 남자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남성분들 같은, 개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경쟁자가 많아요. 이 남자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다?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다가오는 남자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성분은 약간은 양다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이 스타 카드는 양쪽이라든지, 양다리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양다리를 해도 됩니다. 임자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양다리도 가능하다, 요렇게 보이고. 자, 아니면은, 스타 카드는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좀 반듯한, 어쩌면은 좀 반듯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둘 가지고 재지 말고, 자, 조금 반듯한 한 사람만으로 올인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나중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러니까 달말좀 됐을 때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개자리들은 어떤 전체적인 연애운의 느낌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잔을 두개 들은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실을 뭔가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보기에는 완전히 올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올인하지 않고 약간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거 지금 약간 재고에 있는 듯한 느낌의 사랑이 이번 달 개자리의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분도 인기가 많고, 남자분들은 경쟁자가 많으나, 이게 두분 다, 이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두분다 약간 이거는 올인하지 않고 약간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는 어떤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달 개자리들의 11월 달 연애운은 올인하지 않고 뭔가 약간 재는 듯 보인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자, 연애운은 이거 또 해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만 더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쟁자 카드 제가 엄청 많이, 이건 승리 카드네요. 자, 이, 우리, 자, 지금, 진짜 사자 자리가 정말 사자가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번 달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승리하였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자 자리들은 어떻다? 이미 사랑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로 지금 발전해 있다. 거기에 뭐냐? 그렇게 딱 하면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는 아름다운 카드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나 안 보나 이번 주 이번 달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 연애운 좋다. 아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넘어가면서 시초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연애운, 자,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진 어떤 상태에서 기분도 좋고 감정도 좋고 약간은 자, 이거는 어린 시절에 약간 아이들 둘이서 손을 잡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요리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과 옛날과 친구와 관계된 어떤 연애운으로 보고 남성이 굉장히 저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카드입니다. 사랑한다는 거지. 자, 좋습니다. 거기에 자, 약간 어쩌면은 누군가 또 새롭게 나에게 와서 좋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잖아요. 자, 시작하고 성의 에너지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성의 에너지를 조심해야 되는 카드다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새로운 끌림에 대해서 조심하자가 되고 두 번째로 보면 자, 성의 에너지가 되니까 어떤 육체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걸 바라본다는 뜻이 자, 우리가 아이도 가질 수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자, 그래서 그렇게 세 종류로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사자자리 여러분들 자, 각각 판단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서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자, 맑고 밝고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으로 가고 있으며 거기에서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고 있죠. 이쁜 여자가. 자, 그러니까 사자자리의 어떤 관계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연애운 아주 긍정적이다. 이번 주에 좋습니다. 이번 달에 좋습니다.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제가 처녀자리 뽑아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처녀자리는 지금 넘어가는 게 휠 오브 폴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운명적인 사안을 맞이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운명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운명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소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처녀자리 여기에서는 자, 연애운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고 휠 오브 폴춘은 뭐냐면 여기에서 운명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지고 또 만나지고 헤어지고 또 만나지고 헤어지고 자 그런 어떤 인연의 반복도 분명히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 그렇게 해서 시절의 인연의 반복, 중요한 사람의 만남, 운명,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게 자,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자 그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남자도 있고 거기에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죠. 이것도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뭐냐면 쉬 지금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하게 마음이 열기가 자꾸만 꺼려지는 그런 마음의 카드가 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자, 하지만 남성분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자, 운명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요 기다림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달 처녀자리들은, 어쩌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절의 인연의 어떤 반복, 자꾸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인연인가라는 물음표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안 만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하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나중에는 궁극으로 봤을 때는 만남과 만나지 않음, 그리고 어떻게 그 단계로 나아갈까를 결론을 가지게 되는 카드가 이번 달 연애운의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참, 카드의 조합은 정말로 한 번씩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천칭자리는 보면 데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뭔가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약간 정리해야 되겠다. 자,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기서도 완전히 지금 끝이 나면서 배 타고 가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천칭자리들은 끝의 의미의 어떤 연애운이 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여기에 나중에 보게 되면 끝이 있고, 거기에 가정이라든지 내 주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연애운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애운의 카드는 지금 그렇게, 자, 우선은 끝이 있고, 그 뒤에도 완전한 정리의 어떤 게 있는데, 이 카드는 전부 다 남성 카드가 되면서, 연애운의 어떤 끝냄과, 완전한 끝냄도 남성에게 어떤 주도권이 있는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사실은 주도권이 썩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뭔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카드가 뜨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헤어진다고 하고 거기에 남성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카드가 이번 달에 내두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거기에 자, 삶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가정, 내 삶,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어떤 가정의 모습, 내 어머니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로 어떤 가정의 분위기나 아니면은 여타 다른 모든 면에서 잘 맞아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약간은 연애운이 끝과 완전한 끝의 어떤 게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삶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과 맞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과 나와 가정이 맞는가, 이 사람과 나와 어떤 살아갈 신념이 맞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달에는 고민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천칭자리들은 남성에게 주도권이 있고 거기에서 연애운에 대해서 남성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한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의 연애운 한번 볼게요.
자, 정갈 자리는 정말 떠나고 있어요. 요거 봐봐요. 자, 정갈 자리는 여기 카드 보면 떠나죠. 여기 보면 남자가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죠. 여기도 남자가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정갈 자리에 이번 달 연애운은 좀 별로다. 자, 그리고 고민하는 어떤 카드가 계속 떴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접어들 때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끝나갈 즈음에도 뭔가 네 가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게 어쩌면 떠나는 카드도 된다.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한 번만에 떠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두 번만에 뭔가 정리를 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자, 이 카드도 보면 기다리고 고민하고 자, 요런 카드가 지금 같이 붙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갈 자리에 어떤 연애운으로 이번 달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다. 자, 그리고 기다림을 어쩌면은 남성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거기에 어쩌면 이거는 시절의 인연이라든지 그냥 이게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갈 자리 분들은 사실은 이번 달에 연애운이 사실은 썩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남성분이 두 가지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정갈 자리 여성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카드가 조금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남성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너 없이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제가 볼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가 끝까지 너한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좋을 거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후회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정갈 자리 분들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갈 자리 남성분들 같으면 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자, 돌아오면 좋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갈 자리 연애운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자, 사수 자리의 연애운은 보세요. 자, 남성이 매달려 있죠. 자, 그러면 남성이 좋아하거나 내지는 자, 그대로 계속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수 자리 남성분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카드고 거기에 나중에 보게 되면 좋은 변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좋은 변동이 온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어쨌든 스타 카드가 떴죠. 자, 아름다운 여성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에게 좋게 다가오는 어떤 여성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말하고 사람하고 멈춰 있고 남자가 돈을 들고 고민하고 있죠. 요게 킹 펜타클하고 킹 오브 펜타클, 나이트 오브 펜타클입니다. 그러면은 남성과 말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고 남성이 권좌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자기 집,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 이런 것과
관계된 어떤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틀리진 않으니까 기다리게 되면 좋은 결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 알수 없어서 오는 불안함이 우리 사주자리 분들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연애운에서 이번에 약간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체를 알수 없는 불안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어쨌든 미래적인 의미에서는 자 스타 카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분은 순수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아마 나중에 궁극으로 보면 요렇게 연결시켜 보면 좋은 인연과 관계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의 어떤 연애운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의 연애운으로 본다면 남성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근데 그게 뭐 헤어진다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한 여자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연애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 자, 염소 자리. 자, 염소 자리가 연애운이 제가 또 괜찮은 걸 뽑았네요. 자, 앞에 정갈 자리하고 앞에 앞전 몇개 별자리는 좀 별로였죠. 자, 정갈 자, 요 염소 자리 연애운에 보면 자, 나이트 오브 완즈죠. 그럼 남성이 뭔가 좋다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누군가 남자가 나를 좋아하면서 나에 대한 끌림이 있는 어떤 카드다.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가면 여성들과 같이 친해지거나 좋아지는 카드인데 이게 조금 찝찝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자 사랑은 원래 둘이서 하는 건데 여자가 세 명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혹시나 나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거든 세 명이서 만나지 말고 자,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니까 둘이서 만나서 행복하게 자, 연애를 잘한 다음에 소개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새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새로운 에너지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 잔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 카드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 카드는 기존의 사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나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싫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적당하게 내가 그냥 나의 삶에 대해서 막이 정도 그냥 살아갈란다. 남자 없어도 된다. 아니면은 예전 거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지금 지내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에너지가 굉장히 연애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 자, 강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끌림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맡겨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단, 이 여자들, 많은 여자들하고 만나지는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종합해보면, 자, 새로운 끌림이나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너무 현실에 지금 내 현실에 너무 안주하거나, 또 예전의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거나, 이래서 새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끌림에 대해서 자, 한번 이끌려서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이번 달 연애운에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죠.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가 자,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자, 물병자리가 연애운을 보게 되면 남성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 보면 자기에서 남성이 어떤 잘못을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남성이 잘못을 해서 여성의 어떤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선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운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의 연애운은 제가 볼 때는 여성에게 어떤 주도권이 있으면서 여성의 판단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궁극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남성은 계속 고민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 안에는 이게 결론이 안날 수도 있어요. 여성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럼 남성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여성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남성이 상처받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자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술이죠. 술이라든지, 내지는 잔이 너무 많아서 좀 숨김, 남성의 숨김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의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연애운이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 남성이 뭔가 여성한테 숨겨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싸우거나 다투어서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여성이 계속 골똘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달 말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남성분 만약에 이 여성을 만약에 놓치기 싫다고 생각이 드시면 깨끗하고 선명하게 다가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다가 나는 너와 같이 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셔야지만이 이 여자분은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자, 그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성분은 우리 물병자리 여성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 이 사람과 같이 할 어떤 내가 정말로 같이 해 나갈 어떤 그게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쩌면은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마지막이죠. 자, 연애운은 자, 연애는 우리가 영원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자, 마지막 물고기 자리. 자, 이 카드는 보게 되면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지금 행복한 결말이 보이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행복해야죠. 자, 여기에도 자, 달 가면 능력 있는 남자거든요. 킹 오브 펜타클은 능력 있는 남자를 상징하면서 남자가 뭔가 골똘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되고 그리고 남성이 굉장히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로 보인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빠르게 변화가 있고 남성은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모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게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 결론이 어떻다? 행복한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행복해서 춤추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드의 연애운의 전체적인 걸로 다시 해석을 드리자면 남성이 어떤 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근데 남성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 있고 자,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 여성분은 정말로 이 사람이 자, 정말로 나만 좋아해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남성분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 자리 남성분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고 선명하게 이 여자만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
둘 중에서 하든지 어쨌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만 선명하게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나오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여성분, 지금 만약에 여성분들은 지금 연애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남성분들이 고민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행복한 결말이 될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약간 믿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남성분은 좀 선명하게 하자. 자, 그리고 우리 물고기 자리 여성분들은 조금 믿어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아마 좋은 결론의 어떤, 이 카드 조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론의 어떤 연애운의 결론이 이번 달, 1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별 연애운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따로 뽑아서 자, 올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괜찮고 조회수가 높으면 높지 않아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더욱더 힘을 내서 제가 연애운을 한번 계속 연구하면서 자꾸자꾸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도 11월 달도 자, 행복하고 자, 사랑 많이 받는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